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15일입니다. 이번에는 멘트를 최대한 줄이고 그림을 보여주는 위주로 가겠어요. 잡지에서 이번 해 가장 강력한 아우터로 뽑은 무통. 화이트한 스커트와 루즈한 무통 자켓을 입어준 코디예요. 신발과 자켓은 색깔을 맞췄죠? 그리고 올해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톤은 바로 이런 아이보리 톤인 것 같아요. 네, 브라운 첼스터 코트는 성인 어른적인 이미지를 만든다고 했네요. 가죽 바지로 코디한 겁니다. 이 아이보리색 가죽 바지 플러스 루퍼 코트랑 니트 등으로 어떻게 코디했는지 볼게요. 무통 코트, 터틀 니트, 아디다스 코리아 미니 이어링, 스니커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번엔 자라에 어떤 예쁜 아이템이 있는지 보는 순서예요. 저번에 보여드린 게 검정색이었는데 이번에는 블루, 핑크, 옐로우 등 화려하고 귀여운 파스텔 톤을 골랐어요. 이번에 특히 많이 보이는 색깔은 바로 이 블루색이에요. 안에 진을 입고 카멜이나 다른 코트색을 받쳐 입으면 굉장히 파란색이 돋보이고 예쁘더라고요. 옐로우 가디건입니다. 비주 버튼이 특히 예쁘네요. 네, 보라색이죠. 핑크색 니트입니다. 노란색 상하이 세트예요. 그린 더하기 플로럴 니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코디는 이런 식으로 했네요. 이번에 꼭 입어야 할 아우터로 우선 무통 자켓, 티어링 자켓을 넣어놨고요. 롱코트, 보아 자켓, 퀼팅 자켓, 가죽 자켓,
덥다운인데 미디엄 사이즈. 제가 일본에 갔을 때저한 명도 롱패딩을 입은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일본에선 롱패딩을 잘안 입는 것 같아요. 날씨가 더 따뜻해서 그런지. 그리고 자켓인데, 레오파드 자켓이네요. 체스터 롱커트하고 퀼티드 코쿤이라고 되어 있는 누빈 자켓이 나와 있네요. 롱 자켓. 그리고 보아 자켓. 계속 예쁜 코디를 보다 보면 우리한테도 예쁘게 코디할 수 있는 센스가 생겨날 거라고 믿어요. 그럼 다음 주에 봐요. 건강한 일주일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